찾아 떠나자. 신기한 마법의 주문을 외워봐. 오케이, let's go. 너와 둘이 함께라면 난 항상 힘이 나. 언제나 꿈꾸던 일들 모두 이룰 수가 있어. 기다려왔어. 마법 같은 세상 속에서 만나고 싶어 그 누군가를. It's coming baby 초하. 다 함께 큰 소원을 빌어봐. 이룰 수 있어. 네가 원한 모든 것이 너를 위해 펼쳐져 있어. 다 함께 이 주문을 외우면 우리 같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 함께 할 미래를 만들어가요. 정말? 그래, 이거 절대 비밀이야. 알았어. 근데 무슨 변비가 일주일씩가? 아, 조용히 해. 야, 우리끼리도 뭐 어떠냐? 괴로워, 정말. 아직 안 끝났니? 뭐가 그렇게 재밌는데? 비밀이에요. 맞아요, 비밀. 어우, 치사해. 그래, 니들끼리 재밌게 놀아. 그렇다. 아라하고 나 사이에 비밀이란 없다. 와. 너?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비밀. 너 정말? 내가 뭘? 여러분의 감성을 보여주세요. 자신만의 운동화를 디자인해보세요. 여러분이 디자인한 운동화를 제품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와, 꼭 배겼다. 가보자. 여러분들의 톡톡 튀는 감성을 보여주세요. 굉장해.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자, 자신만의 운동화를 디자인해보세요. 얘들아, 그렇게 만지면 안 돼. 여러분이 디자인한 운동화를 제품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정말이 왔니?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요? 애들은 가라. 아니요, 저 할 수 있어요. 나 먼저 갈게. 아휴, 왜 이리 졸린 거냐고, 어? 뭐야? 민지 오빠! 이어폰 때문에 내 목소리가 안 들리나 보네? 민지 오빠! 오빠! 어? 아유, 그냥 맨날 늦어, 맨날! 이거 어떻게 늦어! 아주 일생을 늦어, 일생을! 아, 예, 죄송해요! 저기서 서려고 했던 거구나. 왜 그래? 못 일어나겠어요! 이런. 으이그, 웃긴 뭘 잘했다고. 다행히 인대 조금 늘어난 정도래. 죄송해요. 저기, 저 때문에. 아니야. 괜히 우리 아라가 오버해서 그런 건데 뭘. 암튼 얜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다니까.
내가 민지 오빠 생명의 은인이 될 수 있었는데 아깝다. 뭐가 어째? 뭐야. 다 비슷비슷하잖아. 이런 게 아닌데 뭐 좀 새로운 게 없을까? 그래, 민재 오빠를 생각하는 거야. 민재 오빠는 내 뮤즈니까. 이야! 가만 좀 있어. 그릴 수가 없잖아. 이거 무지 빨리 걸을 수 있다. 못 말려. 결정했어? 어떤 걸로 할지? 뭐 대충. 그래, 아리넌 이런 거 잘하니까. 어? 근데 가만히 있어봐. 이거 남자 운동화 같은데? 여자들 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남자 운동화로 해보려고. 남자 누구? 그냥 누구? 남자 아무나. 내가 민재 오빠를 좋아한다는 건 절대 비밀이야. 네, 어? 오빠 알아요? 네, 그럼요. 진짜 괜찮아요. 네. 누구야? 민재 오빠인데, 너 괜찮냐고,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너? 그 오빠 때문에 그런 게 아닌데, 뭐가 자꾸 그렇게 미안하던 거야? 그거야, 오빠가 착하니까 그렇지. 넌 민재 오빠 어떤 거 같아? 뭐가? 민재 오빠 여자애들한테 인기 많잖아. 잘생겼지, 친절하지, 운동, 미술 못하는 거 없지, 또 어른스럽고. 우와. 왜? 사람이 그렇게 완벽하면 너무 피곤하지 않겠냐? 난 너무 모범생 같은 타입은 별로. 그래? 아, 심심해. 에? 다 됐다. 에이, 미술학원 좀 열심히 다닐걸. 그 그림은 샤갈의 첫사랑이자 첫 번째 부인이었던 벨라를 위해 그린 거야. 그래, 민재 오빠를 보면 어쩐지 좋은 생각이 나는 것 같아. 오빠의 느낌을 운동화에 그대로 살리는 거야. 저, 아리야. 네? 아라는 좀 어때? 괜찮니? 네, 괜찮아요. 우리 병문안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병문안? 어머, 재밌겠다. 가자, 가자. 나도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 나도. 병문안 갈 때 과일 통조림 사가는 거 맞지? 복숭아 사갈까? 파인애플 사갈까? 아니, 우루초 믹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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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뭐야? 얘들아, 안녕. 뭐야, 병문안 가려고 했는데 오면 어떡해? 집에 있으려니까 심심해서. 건 또 뭐냐? 촌스럽게. 왜? 예쁘잖아. 안 예뻐? 오, 참참. 아란 어떡해? 나 사인회도 못 가겠네. 뭐? 나나가 우리나라에 왔단 말이야? 어머, 몰랐니? 어제 왔잖아. 다리를 다쳐서 몰랐구나. 나나? 나나가 누군데? 모델이요. 세계 톱클래스의 슈퍼모델. 나나는 한국인 아버지랑 브라질 사람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요즘 제일 뜨고 있는 모델이라고요. 야성적인 신비한 눈빛과 균형 잡힌 완벽한 워킹으로 유명해요. 그래, 난 그런 건 잘... 하필이면 이럴 때 이게 뭐냐고. 내일 같이 가줄 거지? 안 돼. 나 내일까지 이거 해야 된단 말이야. 야, 나 다리 때문에 혼자서는 못 간단 말이야. 미안한데 나도 내일이 접수 마감이란 말이야. 야, 너 내가 나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잖아. 미안,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라. 응? 누구한테? 가주라, 가주라. 으이씨, 냉정한 찌찌비. 아리야! 아리야! 송아리!
아리 아침에 나갔는데? 응? 진짜 가버렸네. 엄마, 오늘 시간 있어요? 엄마가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엄마, 저 진짜 중요한 일이라서 그래요. 그래? 엄마도 중요한 약속이라서. 어머, 늦었네. 아라야, 미안. 엄마! 정말 너무해. 어떡하지? 나나 보러 가야 되는데. 실례합니다. 어? 민재 오빠, 오빠가 웬일이세요? 오늘 나나라는 모델 사인회 가야 한다면서 나 때문에 다친 거니까 가자. 네? 아, 가요, 오빠! 어, 그러고? 잠깐만요. 뭐야, 이것도 아니야. 평범해, 너무 평범해. 아유, 입으로 향기도 없네. 이래가지고 나나가 날 기억도 못할 텐데. 아, 그래? 뿌띠뿌띠 뮤즈. 알렉산드 라이트, 아름답고 신비한 여왕의 눈빛이요. 어때요? 아라야, 무서워. 아니, 멋있어. 그 모델이랑 진짜 똑같다. 정말이야? 역시 모델 지망이라 다르구나. 어쩜 그렇게 순식간에 바뀔 수가 있지? 그런 게 있어요. 고마워요, 오빠. 이렇게 와줘서. 아니야. 나 때문에 다친 건데 당연하지. 아이, 진짜. 내가 멋대로 나서다 다친 건데 뭐가 오빠 때문이에요, 부담스럽게. 그래도 미안. 참, 나 뭐가 또 미안이에요. 오빠 너무 착해서 탈이라니까. 어, 알아요. 천천히 가. 괜찮아요. 늦었어요. 빨리 가야 된다고요. 거봐, 천천히 가라니까. 알았어요. 온다. 느낌이 와. 민재 오빠 생각하니까 영감이 막 떠올라. 어허, 뭐야, 멋진데? 정말? 괜찮아? 근데 시간이 없어. 오늘 3시까지 접수 마감이야. 그럼 내가 도와줄까? 뭐, 내가 그렇게 한가하진 않지만 특별히 네가 부탁한다면야. 특별히 부탁할게, 요랑아. 도와줘. 좋아, 까짓건 마법이면 한다게! 안 돼! 마법은 싫어, 요랑아. 마법 없이 내 힘으로 완성해보고 싶어. 그러던가. 아니, 그러다 다친데도. 아이, 진짜 괜찮다니까요. 왜? 망했다. 난 몰라. 설마 이 정도의 줄은. 빨리 가자니까요. 이것까지 준비해왔는데. 일단 줄을 서보자. 얼굴 진짜 크다. 응? 오늘 사연회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다음 기회. 내가 여기 오려고 얼마나 아프다니. 진짜 좋아하는 나나 어떡해.
뭐 그 정도야 기본이지. 근데 어떡하지? 이제 조금 있으면 마감 시간인데. 송사리, 뭐하냐? 상태, 너 자전거 타고 왔어? 어. 그럼 나 좀 데려다 줄래? 급히 갈 데가 있어. 상태야, 좀만 더 빨리. 오케이, 꽉 잡아. 어때? 딱 맞췄지? 내 하이엔드 바이크가 아니면 이 시간에... 그래 고마워 하이엔드. 저기요! 뭘? 리폼 운동화 접수하러 왔는데요. 어? 이게 뭐야? 내가 디자인한 거야. 채택되면 진짜 제품으로 만들어준대. 내 이름도 넣어서. 그래? 근데 이거 남자 거 아니야? 응. 이거 민재한 거야? 그게 미안해. 너한테 데려다 달라는 게 아니었는데. 상관없어. 난 에어 안 들어간 운동화는 안 신거든. 뭐? 울지 마.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다음이 어딨어요. 오늘 못 보면 평생 못 본다고요. 어? 가자. 어디려? 간곡하게 부탁하면 들어줄지도 몰라. 뭐예요? 간곡하게 부탁하면 들어줄지도 모른다면서요. 거의 됐었는데. 잠깐만. 어? 어? 굿. 시도는 좋았어. 어? 어? 가요. 사인회도 다 끝났을 텐데요, 뭐. 그래. 어? 이건? 어? 왜요, 오빠? 저기, 잠깐만요! 잠깐, 안 돼요! 기다려요! 대단한걸? 어때? 저의 꼭 나 어렸을 때 같지 않아? 나나! 나나! I love you!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된 후에는 통화 뭐야? 전화도 안 받고 같이 안 가줘서 삐쳤나?
이끼 생각 없는 녀석들 같으니 그 함부로 남의 걸 가져가면 어쩌자는 게야? 죄송합니다. 고마워요 오빠. 다 오빠 덕분이에요. 뭘? 그렇게까지 무리할 필요는 없었는데. 네가 꼭 만나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진짜 모델은 나도 오늘 처음 봤는데 확실히 다르더라. 너무 멋있죠? 결심했어. 반드시 나나 같은 멋진 모델이 되기로. 그래. 덕분에 나도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꿈이 확실해졌어. 근데 오빠는 언제부터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글쎄, 원래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언제부턴지 옷이 점점 좋아져서. 난 위로 형만 둘 있거든. 지금은 둘 다 군대에 가 있지만. 아, 그랬구나. 사실 이건 비밀인데 아들만 둘 낳은 우리 엄마가 딸이 너무 갖고 싶어서 늦둥이로 날 가지셨대. 근데 내가 또 아들이었던 거지. 실망한 우리 엄마는 나한테 여자의 옷을 입혀서 딸처럼 키우셨어. 정말요? 그래서 옷에 관심이 많아진 거구나. 형들하고 놀다 보니 운동이야 당연히 잘했고 또 엄마 덕분에 피아노랑 미술학원도 다닐 수 있었거든. 아하, 그래서 오빠가 뭐든 잘하는구나. 근데 왜 입이 자꾸 간질간질까? 뭐? 어머, 얘들아, 민지 오빠 어린 시절 얘기 들어봤니? 뭐? 야, 너 그 얘기 애들한테 절대 비밀이야. 하는 거 봐서요. 너 늦었다. 빨리 가자. 어, 그러네. 예. 왜? 다리 아파? 다리가 띵띵 부어올랐어. 터질 것 같아. 아파. 어디 봐. 하긴 오늘 너무 무리하긴 했지. 안 되겠다. 자. 어? 그 다리로 걷는 건 무리야. 어? 아싸. 오빠, 나 이제부터 오빠한테 반말해도 되지? 너 아까부터 했거든. 그랬나?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음성 사사음으로 연결됩니다. 음성 사사음으로 연결. 아, 도대체 그 다리로 어딜 간 거야? 전화도 안 받고.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같이 가줄 걸 그랬나?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는 걸 뭐. 그래, 오늘 알아들어오면 사실대로 말하는 거야. 민지 오빠 좋아한다고. 그럼 알아도 이해해 줄 거야. 어? 알아야! 아, 몰라 몰라. 피곤해. 어디 갔었어? 나나 사인회. 응? 봐. 완전 소중 나나 사인. 알아야, 미안. 같이 가주지 못해서. 됐네. 나 너한테 고백할 거 하나 있어. 사실은 그 운동화. 아리야, 나도 너한테 할 말 있다. 어? 나 오늘부터 민지 오빠 좋아하기로 결심했다. 부디 부디 뮤즈. 너 민지 오빠 같은 모범생은 피곤해서 별로라며. 근데 오늘 보니까 은근히 엉뚱해. 재밌더라고. 아무튼 멋져. 오늘부터 민지 오빠 내가 찜한 거다. 글쎄, 오빠가 널 쳐다보기나 할까? 원래 남자들은 말이야, 나처럼 청순한 여자를 좋아하게 돼 있거든. 찬스. 왜? 걘 네가 민지 형 좋아하는 거 모르냐? 쌍둥이끼리 그래도 되는 거야? 그거 반칙이잖아. 왜? 상관할 거 없잖아. 야, 동사리! 라벤더 향기 가득한 첫사랑의 비밀일기 뿌띠뿌띠 뮤즈. 그래, 결심했어. 청순한 여자가 되는 거야. 너 어디 아파? 괜찮아. 뭐, 변비? 넌 너무 예민하다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이 운동을 못해서 변비가 생긴대. 그러니까 마음을 나처럼 느긋하게 가지면. 송아라! 영어 시험 점수가 30점이 뭐니? 아, 스트레스!
앞으로 잘하면 되죠 뭐. 여러분은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변비에 걸리면 건강에도 안 좋고 피부도 나빠지고 떡배까지 나온답니다. 언제나 꿈꾸던 일들 모두 이룰 수가 있어. 기다려왔어 마법 같은 세상 속에서 만나고 싶어 그 누군가를. It's coming baby 초하 다 함께 큰 소원을 빌어봐. 이룰 수 있어 네가 원한 모든 것이 너를 위해 펼쳐져 있어. 다 함께 이 주문을 외우면 우리 같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 함께할 미래를 만들어가요. 너한테 고백할 게 하나 있어. 사실은 그 운동화. 아리야, 나도 너한테 할 말 있어. 어? 나 오늘부터 민재 오빠 좋아하기로 결심했다. 어? 차마 하지 못한 말. 누굴 좋아한다고? 민재 오빠. 너 민재 오빠 같은 모범생은 피곤해서 별로라며. 아. 근데 오늘 보니까 은근히 엉뚱해. 재밌더라고. 아, 알아. 저기 그리고 아무튼 멋져. 안 돼. 왜? 어? 아, 그건 너도 민지 오빠 멋지다고 했잖아. 네 뮤즈라며. 뭐 금세 착각이란 게 밝혀졌지만. 너 민지 오빠 얼마나 웃긴지 알아?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해. 그때 말했어야 했다. 내가 민재 오빠를 좋아한다고. 너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민재 오빠를 좋아했다고. 그때 말했어야 했다. 뭐? 민재 형을? 진짜? 말도 안 돼! 민재 오빠는 내가 먼저 찜했는데 누구 맘대로? 누구 맘대로? 넌 민재 오빠 말고도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 내가 언제? 동방신기랑 더블S랑 이중이뿐이라고. 비는? 울고 있는 나의 모습 바보 같은 나의 모습 태양이 어? 싫어 태양이 싫어. 어떻게 된 거야? 뭐가? 아라가 민재 형 좋아한대잖아. 그게 뭐? 걘 네가 민재 형 좋아하는 거 모르냐? 쌍둥이끼리 그래도 되는 거야? 그거 반칙이잖아. 왜? 상관할 거 없잖아. 뭐? 야! 송사리! 꼴 좋다. 민재 형이 뭐가 좋다고. 야! 민재 형 같은 남자! 솔직히 엄청 재수없어! 알아? 내가 그렇게 재수없어?
뭐야? 엿들은 거야? 상태 너? 자꾸 이 형 미워하면 그날 일 얘기해버린다. 그날이라니? 야, 나도 갈려 좀. 상태야, 힘 좀 빼. 못 움직이겠잖아. 아, 무서워. 알았어. 알았다니까. 농담인데, 내가 너무 진지했나? 오늘부터 민지 오빤 내가 찜한 거다. 글쎄, 뭐 그거야 네 맘이지만 오빠가 널 쳐다보기나 할까? 뭐? 오빠는 원래 여자들한테 관심 없거든. 그래서 더 멋지지만. 맞아 맞아. 게다가 너 같은 스타일은 원래 남자들은 말이야 나처럼 청순한 여자를 좋아하게 돼 있거든. 창수. 뭘? 그래, 결심했어. 청순한 여자가 되는 거야. 이다 진짜. 아, 미안. 웃어? 귀라도 시원찮은데 웃어? 미안. 야, 야, 나대도. 연사. 알아요. 왜요? 어머나. 그래, 차라리 아라한테 솔직하게 말해버리는 거야. 오빠를 좋아한다고, 내가 먼저 좋아했다고. 아리야! 완전 개망신이야. 왜? 또 코피 났어? 아, 그것도 오빠 앞에서. 오빠? 게다가 쌍코피였다니까. 아리야 있잖아. 나 좀 도와주라. 나 오빠 진짜 좋아하거든. 민지 오빠한테 잘 보이고 싶어. 청순한 소녀로. 어때? 청순해 보여? 그래. 그게 세나가 그러는데 남자들은 무조건 청순한 스타일을 좋아한대. 정말 그럴까? 글쎄. 그럼 이가 낫대? 우와, 토할 것 같다. 동감. 생각처럼 잘 안 되는데. 아라야, 그런 건 노력한다고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맞아. 그럼 성격을 어떻게 바꿔? 그래, 고마워 아리야.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런 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이럴 땐 마법을 쓰는 거야. 뭐? 역시 아리밖에 없다니까. 뿌띠뿌띠 뮤즈. 라푼젤, 아름다운 유혹의 머릿결이요. 우와. 우와. 어때? 마음에 들어? 아니야, 아니야. 아이, 아리야. 나 좀 도와줘. 뭘? 봐, 난 얼굴이 너무 까맣잖아. 청순해 보이려면 얼굴이 하얘야 된다고. 마법 아이템 좀 빌려줘, 빨리. 안 돼. 야, 나 급하단 말이야. 안 돼. 왜? 암튼 안 돼. 야, 송아리! 아리야! 으아! 어? 알아! 많이 다쳤어? 뿌띠뿌띠 뮤즈!
에델바이스 고귀한 순백의 빛이여. 어때? 알아왔구나. 아이 진짜. 오빠 잠시만 기다리셔요. 오 성공했다. 미안. 괜찮아 오빠. 알아야. 왜? 또 코피 났어? 아니. 아이, 참, 나 뭐야. 가만 있어봐. 집에 가서 떼도 되는데. 아니야, 하필 머리에. 정말 미안해. 어떡하지? 아니야. 조금만 참아. 거의 다 뗐어. 아이, 미안. 그냥 나 먼저 갈게. 이게 뭐야? 도대체 왜 일이 이렇게 꼬이는 거냐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필이면 아라가 민재 오빠를. 거기 학생. 네? 저번에 체리 세이지 찾았었지? 네, 들어왔어요? 학생 생각나서 내가 특별히 구해온 거야. 와, 고맙습니다. 꼭 갖고 싶었던 화보거든요. 그래, 괜찮을 거야. 아라는 변덕이 심하니까 민재 오빠도 금세 관심 없어 할 거야. 다 잘 될 거야. 아니야. 왜? 망했어. 왜 그래? 청순한 거 못 보여줬어? 아님 공원에서 민재 오빠 못 만난 거야? 아니. 머리에 껌! 오빠가! 머리에 붙은 껌을 오빠가 떼어줬다고? 왜 그랬어? 조심하지. 그래, 아라하고 민지 오빠가 잘 될 리가 없잖아. 분명 며칠 저러다 말 거야. 아리야, 그 허브 어? 이름이 뭐야? 이거? 체리 세이지. 그 옆엔? 애플 민트. 그 옆엔? 라벤더. 체리 세이지, 애플민트, 라벤더? 치, 되게 어렵네. 갑자기 허브는 왜? 두 번째 작전. 작전? 민재 오빠가 허브 좋아하잖아. 뭐? 또, 그 옆에 건 이름이 뭐야? 몰라. 야! 왜 저래? 반갑습니다. 아, 그래? 왜? 어디 아프니? 아니에요. 아리, 너 무슨 고민 있어? 아니에요. 참, 아라 요새 무슨 일 있니? 다리도 다친 애가 뭐가 그렇게 신났는지 엄청 바쁘더라. 그런 게 있어요. 올라갈게요.
애들이 벌써 사춘기인가? 이젠 난 끼워주지도 않네. 갔지? 야, 너무 예쁘다. 이거 체리 세이지 아니야? 맞아, 체리 세이지. 이거 구하기 힘들 텐데 어디서 구했어? 어? 뭐 우연히. 오빠 어때? 그거 마음에 들어? 고마워. 잘 키울게. 근데 너도 허브 좋아하니? 당연하지. 로즈마리, 라벤더, 캐모마일? 아, 그래. 그거 아무튼 다 좋아해. 그래. 아리야! 아리야, 아리야, 아리야! 아리야! 나! 성공이야! 대성공이라고! 노라니까! 야, 너 왜 그래? 너, 내 화분 어째서? 아, 체리 세이지? 그거 내가 민지 오빠 갖다 줬거든? 뭐? 민지 오빠 진짜 좋아하더라. 너 뭐야? 누구 맘대로 허락도 없이 남의 걸 가져가. 야, 왜 그래? 그깟 화분 하나 가지고. 그깟 화분? 송아라, 너 그거 내가 얼마나 갖고 싶어 했던 건 줄 알아? 얼마나 귀한 건 줄 알기나 하냐고. 아니, 그게 설사 정말로 하찮고 쓸모없는 거였더라도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손을 대는데? 누구 맘대로? 야, 너 너무하는 거 아니냐? 도와주기로 했잖아. 내가 언제? 내가 왜 널 도와줘야 되는데? 송아라, 너 다시는 내 물건에 손대지마. 다시는. 알았어? 야! 뭔 일 있었나? 왜 저래? 너무해 진짜. 먹어. 응. 먹어. 너 좋아하는 거잖아. 너나 먹어. 난 이런 촌스러운 맛 안 먹는단 말이야. 이름도 살살 녹는 눈사람이 뭐냐? 유치하게. 야, 그냥 가면 어떡해! 송사리! 뭐야? 기껏 생각해서 좋아하는 거 사왔더니 송아라 때문에 저러나? 요랑아, 뭐해? 보면 몰라. 작업 중이잖아. 나도 도움은 안 될까? 아무거나 좋으니까 일할 것 좀 줘. 왜 그래, 너? 머리가 좀 복잡해서. 니들이 무슨 머리 복잡할 일이 있다고. 요즘 애들은 진짜. 아니야, 그럴만한 일이 있단 말이야. 그래? 뭔진 모르겠지만 그럼 우리 염색 한번 해볼까? 염색? 염색도 직접 해? 당연하지. 너 바다에 비친 하늘색깔 파는 거 봤어? 아니. 그럼 사랑에 빠진 심장색깔 파는 거 봤어? 아니. 그러니까 직접 만들어야지. 디자이너의 기본. 그렇구나. 요랑아, 이거면 되니? 오빠. 아리도 왔구나. 뭐해, 햇볕 좋을 때 얼렁얼렁 하자고. 우선 염색할 천을 깨끗이 빨아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야. 그 다음엔 여러 가지 염색약을 만들어야지. 이건 5월의 붉은 장미, 이건 치자, 이건 라벤더. 향기 좋지? 자, 그리고 이건 백발. 아, 손톱에 봉숭아물 들일 때 넣잖아. 물 잘 들으라고. 빙고! 역시 내 수제자답군. 예쁘다, 빨간색. 네, 너무 예쁘죠? 꼭 자두 색깔 같아요. 껍질부터 속까지 새빨간 자두 있잖아요. 그래, 정말. 이건 봄이 되면 학교 앞에서 파는 병아리 색 같아.
보송보송 샛노란 솜털 말이야. 그치 그치. 맞아요. 나 이제 골고루 팍팍 해야 돼. 얼룩지지 않게. 어? 어? 아름다워. 너무너무. 색깔은 사람의 마음에도 영향을 끼친대. 파란색은 편안하게, 노란색은 밝게. 미국의 어떤 교도소에서는 회색이었던 벽을 핑크색으로 바꿨더니 사람들이 싸움을 훨씬 덜하게 됐다는 거야. 정말요? 우리도 기분에 따라 바꿔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까? 우울할 땐 노란색, 불안하고 초조할 땐 파란색, 이렇게요? 그래. 좋아요. 꼭 같이 만들어봐요. 화이팅! 뭐야, 두 사람? 어? 이러는 게 어딨어? 나만 쏙 빼놓고. 왜 그래, 너? 그 다리로 뭘 어쩌겠다고. 다리? 멀쩡해, 이제. 어? 참. 나 이제 학원 가야겠다. 어? 먼저 갈게. 오빠, 안녕. 야! 넌 왜 그렇게 눈치가 없냐? 뭐? 답답하기는. 이런 일 있으면 진작 날 불렀어야지. 야! 쟤 진짜 왜 저래? 나한테 뭐 화났냐? 으이. 그런 거면 진작이 언니랑 상담했어야지. 뭐? 아, 둔팅 둔팅. 아린 지금 질투하는 거다? 질투? 그래, 아리가 너한테 화내기 시작한 게 네가 오빠를 좋아한다고 한 다음부터라며? 그럼 뻔한 얘기 아니니? 아리는 민지 오빠한테 질투를 느끼는 거라니까. 원래 제일 친한 친구가 남자친구가 생기면 어쩐지 서운하고 질투나고 그런 법이거든. 게다가 니들은 쌍둥이인데 오죽하겠냐고. 알아, 너 민지 오빠한테 정신 팔려서 아리한테 신경도 안 썼지. 어. 거봐, 거봐. 그리고 아리 걔가 은근히 속이 좁다니까. 세나, 너 정말 똑똑하다. 이제 알았니? 에, 겨우 그런 거였어. 아줌마! 네. 저기요, 체리 세이지 있어요? 어, 아니, 그건 없는데. 그래요? 그럼 기분 좋아지고, 질투도 싹 없어지고, 아, 머리도 좋아지고, 얼굴 예뻐지고, 다리 길어지는 화분은요? 아무거나 주세요. 자. 아리야, 하늘은 푸르고 허브꽃은 붉다. 아이고, 뭐라는 거냐. 아리야, I love you. 어? 어, 이건... 화이팅! 뭐 하는 거야? 어? 너, 다신 내 물건에 손대지 말랬지? 왜? 뭐 찔리는 거라도 있냐? 뭐? 치. 송아리, 너! 혹시, 민지 오빠 좋아해? 어? 그래. 이 배신자! 뭐? 내가 민지 오빠 좋아하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네가 민지 오빠 좋아할 수가 있냐고! 이 배신자야! 야, 송아라! 부디 부디 뮤즈. 내가 먼저 좋아했어. 뭐? 오래전부터 민지 오빠 좋아했단 말이야. 우리 이제 어떡하지?
당연히 이 언니가 포기해야지. 뭐? 아리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관심 갖지도 않았어. 어머, 빕스 풀었구나. 자, 축하 선물. 나 치즈케이크 완전 싫어하는데. 언제 맨날 치즈케이크만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며. 참, 알아야 너 오늘 민지 오빠 봤어? 잠깐, 나 이제 민지 오빠 안 좋아해. 라벤더 향기 가득한 첫사랑의 비밀일기 뿌띠뿌띠 뮤즈. 아라야. 왜 저러지? 안 되겠다. 잘라버리는 수밖에. 응? 안 돼요. 잠깐. 머리에 붙은 껌을 감쪽같이 떼어내는 엄청 간단 비법. 껌이 붙은 부분에 얼음을 문질러서 차갑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껌이 딱딱해져서 이렇게 뚝 떨어진답니다. 와. 너 혹시 민지 오빠 좋아해? 그래. 이 배신자! 뭐? 내가 민지 오빠 좋아하는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네가 민지 오빠 좋아할 수가 있냐고, 이 배신자야! 야, 송아라. 너? 나의 분신 알아. 너 말 그렇게밖에 못하니? 그래, 왜? 이 배신자야! 그만해? 뭘 그만해, 배신자! 내가! 먼저 좋아했어. 뭐?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민재 오빠를 좋아했단 말이야. 알아, 너보다 훨씬... 훨씬 더 오래전부터. 그런 거야? 뭐? 그런 걸 나한테 비밀로 했단 말이야? 그럼 그건 더 나쁘잖아, 이 바보팅아.
말하려고 했어. 말하려고 했는데 네가 민재 오빠를 좋아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 바보야, 그래도 말했어야지. 우리 이제 어떡하지? 뭘? 우리가 같은 사람을 좋아하게 됐잖아. 당연히 이 언니가 포기해야지. 뭐? 아리,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관심 갖지도 않았어. 아라야, 정말 괜찮겠어? 그럼, 당연하지. 이럴 줄 알았음 진작 말할걸. 아이고, 이 바보. 뭐? 도시락도? 오빠 주려고 만든 거야. 맙소사. 아라야, 고마워. 그래? 그렇게 고마우면 그거 하자. 뭐? 싫어! 가위바위보! 우와! 아, 진짜! 좋아, 두고 봐! 가위바위보! 진작 말할 걸 그랬다. 그랬으면 그렇게 마음 졸일 일도 없었을 텐데. 너 정말 괜찮은 거지? 뭐가? 아, 민지 오빠 괜찮다니까. 진짜 정말 100%! 됐어, 그럼. 미안, 다 됐어. 어머, 아리도 가게? 그럼요. 드디어 우리 아라가 깁스 푸는 날인데. 당연히 제가 같이 가야죠. 그럼, 그럼. 어, 빨리 가요. 갑갑이 미치겠어. 야, 잠깐만. 왜? 나 거기다 아무것도 안 썼어. 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쓰고 싶다. 흥, 그래. 시원하다. 가려워서 죽는 줄 알았네. 축하해, 아라야. 아, 생유. 아유, 그러니까 앞으로 조심해. 네. 아, 아 잠깐만요. 그거 저 주세요. 응? 자, 어때? 좋아. 나가자. 그래. 깁스 푼 기념으로 내가 아이스크림 쏠게. 쏴. 아, 아, 잠깐만. 왜? 아파? 아니, 가려워서 조금만 더 끌고. 아, 시원하다. 송사리 괜찮을까? 치, 괜찮을 리가 없지. 그 흉폭한 송아라가 민재형을 좋아한다는데. 아, 걱정돼 죽겠네. 넌 뭐 먹을 건데? 나 살살 녹는 눈사람. 뭐 또? 어? 어? 안 상태 웬일이야? 웬일은 너 보러 왔겠지. 누가 송사리 보러 왔대?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중이었다 뭐. 그래? 그럼 잘 가. 내가 빠져준다. 어, 알아야. 잠깐. 왜? 어떻게 된 거야? 뭐가? 아라랑 너. 아, 민재 오빠? 아라가 포기한대. 정말? 그래. 처음부터 내가 민재 오빠를 좋아하는 줄 알았으면 자기는 오빠한테 관심도 안 가졌을 거라면서. 아라가 또 원래 의리파잖아. 그래. 잘 됐다. 난 또 그것도 모르고 괜히 걱정했지. 걱정해줘서 고마워. 안 상태. 나 간다. 걱정은 누가 걱정을 했다고 그래! 어, 다행이다. 정말 잘 됐어. 송아라, 정말 의리파네. 어? 가만. 그럼 결국 송사리가 민재형을 계속 좋아하게 됐단 거잖아. 으씨. 짜잔! 어머, 깁스 풀었구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자, 축하 선물. 나 치즈케이크 완전 싫어하는데. 뭐? 언제 맨날 치즈케이크만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며. 근데 싫어졌어. 초콜릿 케이크.
케이크로 바꿔주면 안 될까? 초콜릿 케이크 넘쳐온대. 네, 이럴 줄 알았지. 축하는 무슨. 케이크가 생각해서 가져왔다니! 먹든지 말든지 송아라 니 마음대로 해! 걱정 마, 요랑아. 우리가 먹을게. 참, 알아야. 너 오늘 민지 오빠 봤어? 민지 오빠 오늘 옷 진짜 멋있게 입었다. 잠깐! 나 이제 민지 오빠 안 좋아해. 뭐? 역시 가망 없어 보이니까 일찌감치 포기했구나. 그래 잘 생각했어. 원래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는 법이 아니라더라. 어쩌면 아라한테 민지 오빠는 저 치즈케이크 같은 존재였는지도 모른다. 금세 좋았다가 시들해져 버린 더도 덜도 아닌 존재. 우리 이제 어디로 갈까? 넌 어디 가고 싶어? 글쎄. 응, 응. 오랜만에 동대문에 나가볼까? 옷 구경하게. 좋은 데인가? 여보세요? 응? 네? 정말요? 지금 당장 갈게요. 고맙습니다. 지난번 운동화 디자인 당선됐대. 정말? 알아야 나 갔다 올게. 그래. 아라야. 민지 오빠 안녕. 어? 어? 이상하다. 왜 입이 안 떨어지지? 와, 깁스 풀었네. 어떡해, 소리가 안 나와. 아무 말도 못하겠어. 아라, 너 무슨 일 있어? 아라야. 어? 아니야, 말도 안 돼. 민지 오빠를 좋아하는 건 아리야. 그래, 송아라, 안 돼.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야. 아라야. 야, 괜찮아? 아유, 조심 좀 해. 참, 아라야. 뭐? 당선됐어. 운동화, 아까 매장에 갔었거든? 곧 출시된대. 아, 그래? 아, 잘됐다. 야, 나도 보여줘. 나 그거 못 봤잖아. 우와, 완전 멋지다. 정말? 응. 이거 사실은 민재 오빠 거야. 아. 어때? 민재 오빠한테 잘 어울리겠지? 그래. 그래, 말도 안 돼. 아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와, 깁스 풀었네. 아니야, 난 모델이야. 그래, 송아라, 쓸데없는 생각 말고. 오빠. 어? 안 그래도 지금 니들 보러 가려던 참이었는데. 왜요? 아라 깁스 푼 기념으로 놀이공원에라도 놀러 가자고. 놀이공원이요? 엄마가 자유이용권 끊어주셨다? 나 때문에 아라가 다리를 다쳤었다고 했더니. 와. 다리 아직 무리인가? 아니요. 아마 아라 무지 좋아할 거예요. 뭐? 놀이공원? 그래.
민지 오빠랑? 응! 아, 야, 저기, 나. 왜? 너 혹시 아직 민지 오빠 보기 불편해서 그래? 아니야! 그럼? 사실은 다리가 아직도 아파. 정말? 많이 아파. 그래? 그럼 놀이공원은 힘들겠네. 난 괜찮으니까 너 혼자 갔다 와. 됐어. 너 때문에 가는 건데 어떻게 나 혼자 가. 아니야, 괜찮아. 너 가서 오빠랑 놀다 와. 잘 됐네. 아니야, 너 아픈데 나만 어떻게... 안 갈래. 야, 난 정말 괜찮은데. 그냥 가서 앉아있기만 하면 안 돼? 무리하지 말고. 뭐? 아니야, 됐어. 그냥 해본 소리야. 가지 말자. 가자, 같이. 정말? 좀 봐주라, 이게 뭐냐고. 어? 어떡해. 아, 비 오면 안 된대. 아, 나이스 타이밍. 태양인시라, 태양인시라. 뭐해? 일어났어? 미안, 조용히 한다고 했는데 더 자. 비 안 와? 응, 새벽에 그쳤어. 다 함께 이 조문을 외우며 우리 같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 비가 오니까 어쩐지 꿉꿉해지는 것 같아서 뽀송뽀송한 느낌이 좋잖아. 네 옷도 다려줄까? 응? 아, 아니, 난 됐어. 나 어때? 어떡하냐?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했는데 이런 지독한 짓을. 난 몰라. 아리야! 어? 아라야! 안녕! 어? 이상하네. 어디 갔지? 아리야! 아라야! 방법은 딱 하나뿐이야. 어서! 뿌띠뿌띠 뮤즈! 우와! 아내문에 부드러운 서풍에 춤추는 꽃잎이야. 어? 근데 이 옷 놀이공원하고는 좀 안 어울리지 않아? 샹드리아! 가여운 제트성이 아가씨! 와, 알아, 넌 어떡해? 됐으니까 내 걱정은 마셔. 민지 오빠랑 데이트할 기회잖아. 빨리 가.
그치만 어서. 고마워. 고마워 아라야. 정말 고마워. 12시 넘으면 마법 풀리는 거 알지? 멋지다 성아라. 잘했어 잘했어. 네가 아직도 민지 오빠를 좋아한다고? 말도 안 돼. 오빠 나리가 먼저 찜했다고. 근데 왜 이러냐. 촌스럽게. 어디서 땅굴 받아왔니? 요랑아, 난 네 옷 좀 입어보면 안 되겠니? 뭐? 나 원래 기분 엉망일 때 예쁜 옷을 입으면 좀 나아지거든. 예쁜 옷? 하긴 내가 만든 옷들이 좀 예쁘긴 하지. 좋아, 내 옷이 다른 사람한테 기쁨이 된다면. 그 전에 세수 좀 하지. 고마워. 저리가. 기특한 것, 은혜는 잊지 않았군. 당연하지. 재밌었냐? 응, 너무너무. 야, 자세히 얘기 좀 해봐봐봐봐봐봐봐봐. 알았어, 올라와. 그래, 역시 그날 컨디션이 꽝이었던 거야. 이제 아무렇지도 않잖아. 어? 어? 아라야. 왜 저러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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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야! 어? 어머나! 어떡해! 나 민지 오빠 진짜 진짜 좋아하나 봐! 왜 자꾸 쓰러지지? 왔어? 왜 그래? 뛰어왔어? 물 좀 줄까? 아니. 아라야. 아리야, 빨리 할 거 있으면 줘. 네, 여기요. 아라 건 없어? 아라 방금 들어왔어요. 제가 가져올게요. 아라야, 엄마가 빨래.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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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아니야. 아, 나 씻어야겠다. 땀이. 아이고, 더워. 네, 민재 오빠. 네? 알아가요? 며칠째 계속 나만 보면 도망치더라고. 아라가 나한테 뭐 화난 일 있니? 그럴 리가. 그런데 왜 자꾸 날 피하지? 아님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있나? 아닐 거예요. 아라 원래 좀 엉뚱하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아리야, 네가 한번 알아봐 줄래?
대체 나한테 뭐가 불만인지 살짝 알아봐주라. 네. 뛰어왔어? 물 좀 줄까? 아니. 아, 나 씻어야겠다. 땀이. 그래. 아라는 아직 민지 오빠를 좋아하는 거야. 안녕. 늦었네. 그래. 아라, 내가 지난번에 민지 오빠랑 놀이공원 가서 찍은 사진 보여줬었니? 뭐? 아니. 자. 어떤 게 제일 잘 나온 것 같아? 글쎄. 이거 어때? 민지 오빠 진짜 잘 나왔지? 난 민지 오빠 웃는 모습이 좋더라. 오빠는 정말 내 이상형이야. 생긴 것도 그렇고 디자이너가 꾸민 것도 나랑 똑같고 허브 좋아하는 것까지 정말 굉장하지 않니? 나 민지 오빠 너무너무 좋아해. 그날 밤 이후 서로의 분신처럼 가까웠던 아라와 나 사이엔 깊고 깊은 바다가 생겨났다.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만 같은 깊고 깊은 바다가. 부디 부디 뮤즈! 이번 주말에 벼룩시장이 열린대. 우리도 옷을 만들어서 팔아보는 게 어떨까? 에이, 말도 안 돼! 우리가 만든 옷을 누가 사? 난 대찬성! 꼭 해보고 싶어요! 어때? 그리면서 생각해봤는데 그날 이걸 알아 네가 입었으면 좋겠어. 야, 똑바로 좀 서봐. 그래야 피팅을 하지. 옷이 이상한데 어떻게 똑바로 서. 옷의 라인을 잘 살려주는 게 모델의 역할 아니야? 불편해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겠는데 라인은 뭔 놈의 라인. 라벤더 향기 가득한 첫사랑의 비밀일기 뿌띠뿌띠 뮤즈. 말 다 했어? 내가 무슨 잘난 척을 했는데 너야말로 유치하게 왜 이래! 그래, 나 유치해! 근데 나 진짜 재수없는 거 알아? 어? 야, 송아라! 이런 이런, 표정을 보니 생각처럼 흥행이 잘 안 된다 보네. 나 새 옷 샀다? 어때? 으아! 어떨 거냐고! 물로 빨면 안 되는 옷에 흙탕물이 튀었을 땐 우선 헤어드라이어로 말려주시고 가볍게 흙을 털어낸 다음 젖은 수건으로 닦아주면 보세요. 새 옷처럼 깨끗해졌죠? 잠깐! 비 올 때는 겨울을 살피며 걷는 센스! 모든 걸.
다시 너를 위해 별 쳐져 있어. 다 함께 이 주문을 외우면 우리 같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 함께 할 미래를 만들어가요. 자, 우리 아리는 노른자, 우리 아라는 흰자, 됐지? 잘 먹겠습니다. 뭐하니? 이러다 결혼식 늦겠다. 알아요. 유후. 어? 우리 어떤 영화 볼까? 저거요. 엄마, 저거 봐요. 저거. 싫어. 저거 봐요. 먹는 거에서 입는 것까지 좋아하는 모든 게 너무나 달랐던 우리가 설마 같은 남자를 좋아하게 될 줄이야. 벼룩시장. 차라리 핀을 할까? 동영상도 볼 수 있거든. 우와! 존스럽긴. 나도. 나도. 상태야. 상태님. 그래. 야. 당장 그거 이리 내놔. 나도 해볼래. 안녕. 너희들 지금 뭐 하는데? 야! 야! 오빠! 오빠! 지금 뭐 하냐고 묻고 있잖아! 오빠, 상태가 게임기 샀는데 완전 짱이야! 여기 옷 만드는 동아리 아니었어? 그거야, 말이 그렇단 거지. 아이, 형도 참 고지식하긴. 뭐? 난 디자이너가 되려고 이 동아리에 들어왔어. 옷을 만들지 않는 동아리라면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아이, 오빠, 우린 그냥 잠깐. 민재 말이 맞아. 내가 안 그래도 니들 한번 따끔하게 혼내려고 벼르고 있었어. 도대체가 만들려는 옷은 안 만들고 맨날 여기 모여서 뭐 하는 거야 이게? 어? 민재야, 잘했어. 네, 진짜. 오빠, 죄송해요. 맞아요, 잘못했어요. 우와, 저 넘치는 카리스마. 화내는 것도 어쩜 저렇게 멋있을까? 알겠습니다.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뭐 옷가게 차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재미삼아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선배가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감히. 이번 주말에 벼룩시장이 열린대. 우리도 옷을 만들어서 팔아보는 게 어떨까? 네? 벼룩시장에다가요? 그래, 목표를 정해서 열심히 해보는 거야. 패션 동아리로서 우리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될 거고. 에이, 말도 안 돼. 우리가 만든 옷을 누가 사? 난 대충 써. 꼭 해보고 싶어요. 민재 오빠가 하자고 해서가 아니야. 정말로 해보고 싶어. 좋아, 그럼 나도 찬성. 재밌겠다. 옷 만드는 것쯤이야 내가 도와주면 문제 없지. 뭐가 좋을까? 아니, 이번엔 우리 힘으로 해볼게. 조금 서툴더라도 그래야 의미가 있잖아. 그래. 뭐, 그럼 니들끼리 한번 잘해보시던가. 어떤 옷을 만들어야 사람들 눈에 푹 띌까나. 예를 들면 이런 거. 그건 아니지. 차라리 이건 어때? 굿 플레이다.
언니들 정신 차려. 이런 건 어떨까? 너무 예쁘겠다. 리본도 달았죠? 어깨는 더 볼록하게. 예쁜 레이스랑 주름도 더 풍성하게. 저게 예뻐? 혀까지 밝거든. 오빠가 그리니까 더 멋있는 것 같아. 어때? 너무 멋지다. 그리면서 생각해봤는데 그날 이걸 알아 네가 입었으면 좋겠어. 내가? 미니 패션쇼를 열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보는 거야. 어머, 멋지다. 알아야 돌아봐. 어? 왜? 사이즈를 알아야 옷을 만들 거 아니야. 아. 어깨 31. 네, 어깨 31. 알아, 네가 입고 나가면 훨씬 더 멋질 거야. 소매 길이 68. 세나야, 이것 좀. 네. 어머, 뭐야? 알아, 너 가슴 둘레가 겨우. 68. 아우, 진짜. 그렇지? 나더러 모델하래. 민지 오빠가 이제야 날 인정하는구만. 오빠, 어떤 천이 좋을까요? 어디가? 천 사러. 그래? 나도 갈래. 옷 만드는 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마. 모델이 피곤하면 안 되잖아. 어쭈, 요거 봐라. 누구 좋으라고. 이쁘지? 이건 어때? 어디 봐. 어머, 세상에, 너무 이쁘다. 난 이렇게 화려하게 좋더라. 세련된 블랙은 어때? 오빠, 이건 어때? 벨벳은 보기보다 다루기 힘든 천이야. 그리고 누가 여름에 벨벳 드레스를 입니? 여름 드레스는 시폰으로 만드는 게 좋아. 시폰? 그게 뭔데? 그냥 그런 게 있어. 오빠, 어때요? 좋아. 색깔은 뭘로 할까? 핑크, 아니면 화이트요. 솜사탕 같은 느낌이 나는 크림 핑크. 뭐야, 이제 오빠 앞에서 날 대놓고 무시하겠다 이거 아니야? 이거 어때? 예뻐, 예뻐! 좋은데? 럭셔리하면 또 체크물인데. 우린 또 다나거는 못 살지. 그래, 예. 핑크가 좋아. 너무 이쁘다.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응? 그거 미터에 9,000원. 네? 1미터에 9,000원이면 비싼 거야? 얼마나 필요한데? 시폰은 소재가 얇아서 비치니까 두 겹으로 하면 아마 7미터? 그럼 97을... 응? 63,000원? 말도 안 돼! 뭐가 그렇게 비싸! 차라리 미니스커트로 하면 어때? 그럼 천은 조금밖에 안 들 텐데. 그럼 예쁘지가 않잖아. 야, 안상태! 너 용돈 많지? 게임기 사느라 다 썼거든. 뭐? 아무튼 도움이 안 돼요. 유랑아, 너 천 가진 거 많지? 빌려줄래? 왜? 니들끼리 해보고 싶다며? 잘 해보셔! 네! 아유, 저기 울고 싶은데 뺨 때리고 있어! 오늘은 일단 돌아가자. 천을 어떻게 구할지는 좀 더 생각해보기로 하고. 생각은 무슨! 그냥 관두자니까! 잠깐! 방법을 찾은 것 같아. 이제 곧 나한테 달려와서 제발 도와달라고 애원하겠지? 슬슬 나가볼까? 좋아! 내가 좀 심했나? 다들 어디 간 거야, 소심하긴. 한 번만 더 애원하면 못 이기는 척 도와주려고 했다니. 근데 이상하네. 뭐가 이렇게 허전한 거야?
머리 어떻게 할까? 어? 올릴까? 풀까? 나 지금 바쁘거든. 어? 야! 난 뭐 노는 줄 아냐? 머리 모양도 중요하단 말이야!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도 되잖아. 야! 너 진짜 치사하다! 그래, 민지 오빠 좋아하게 된 건 미안해. 그치만 나도 어쩔 수 없었단 말이야. 뭐?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너! 내가 민지 오빠 포기 못하니까 계속 나 미워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거짓말! 계속 나 무시했으면서! 트집 잡지 마. 예전처럼 대할 순 없겠지만 지금은 이 드레스를 완성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참는 거야. 아유, 이발! 얘들아! 어머 어머, 나 주름 너무 잘 잡는 거 아니야? 난 뭐 할까? 도와줄 거 없어? 아니, 됐어. 다라야, 구두에 비즈 붙이는 거 좀 도와줄래? 네! 어떻게 하면 되는데? 봐봐, 그냥 여기다 촘촘히 붙이기만 하면 돼. 송아라, 좀 더 촘촘히 붙여야지. 그렇게 붙이면 사이가 다 벌어지잖아. 그냥 놔둬. 이따 내가 하게. 알았어. 그럼 뭐 할까? 야, 송아라, 너 제발 얌전히 좀 있어. 뭐? 너 때문에 자꾸 일만 더 많아지잖아. 그래서 방해되니까 나가란 거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지금은 시간도 없고. 그래, 알았어. 나가주면 되잖아. 야! 어머, 어머, 알아요! 잘못은 지가 해놓고 어디다 대고 신경질이야. 암튼 승질 더러운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아! 야! 다들 어디... 어? 다쳤어? 재봉질하다가 조금... 아, 이거 어디 봐. 조심하지. 나한테 일회용 밴드가 있을 거야. 아우, 아리가 예민해져서 그래. 네가 이해해. 다라야, 한번 입어볼래? 오, 신이시여, 이걸 정녕 저희 손으로 만들었단 말입니까? 야, 똑바로 좀 서봐. 그래야 피팅을 하지. 옷이 이상한데 어떻게 똑바로 서? 야, 뭐? 왜 그래? 그래, 좋은데 뭘. 옷이 너무 불편해서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지. 야, 송아라, 네 자세가 엉거주춤이니까 옷이 불편하지. 옷의 라인을 잘 살려주는 게 모델의 역할 아니야? 불편해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겠는데 라인은 뭔 놈의 라인. 봐, 안 움직이잖아. 송아라, 너 이럴 거면 당장 그만둬. 네가 그러고도 모델이야? 뭐? 네가 이상하게 만들어서 그런 거잖아. 네가 옷에 대해 뭘 안다고 이러니 저러니 불평이야. 그러니 넌 겨우 이딴 거 만들려고 그렇게 잘난 척했냐? 뭐? 잘난 척? 말 다 했어? 내가 무슨 잘난 척을 했는데 너야말로 유치하게 왜 이래? 그래, 나 유치해. 근데 넌 진짜 재수없는 거 알아? 어? 야, 송아라, 둘 다 그만해. 정말 실망이다. 모델은 디자이너 탓하고 디자이너는 모델 탓하고 그래갖고 무슨 패션쇼가 돼? 오빠, 그게 아니라... 니들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럴 거면 벼룩 시장이고 뭐고
당장 그만둬! 오빠. 야! 니들 때문에 민지 오빠 화났잖아! 오빠! 있잖아. 먼저 말해. 네가 먼저 해. 민지 오빠 그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어. 그래. 우리한테 너무너무 실망한 것 같아. 맞아. 그런 것 같더라. 우리 예전 같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이번 일은 잘 끝내자. 다들 열심히 했는데 우리 때문에 망칠 순 없어. 좋아. 어? 너희들? 어머, 니들도 왔니? 세나야, 너희들도? 생각해봤는데 그냥 포기하긴 억울하잖아. 어때? 내 목걸이를 만든 거다? 예쁘다. 내가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예뻐. 정말? 야야, 그런다고 그게 잘 팔릴 것 같냐? 치, 그렇게 잘 알면서 넌 여기 뭐 하러 온 건데? 아이스크림 맛보세요. 살살 녹는 눈새랑 꽁꽁 얼린 삼사탕입니다. 어쩜 이 책상 정말 멋지다. 엄마, 엔트카드네? 너 오른쪽을 좀만... 그래, 딱 좋은데? 수고했어. 글쎄, 이런다고 옷이 팔리겠냐고. 해봐야지. 근데 옷은? 여자애들이 마무리 작업 중이니까 아마 곧 도착할 거야. 마무리 끝! 좋았어! 근데 뭐가 이렇게 늘어지냐? 그러게. 주름이 있으면 켜지는 거 아닌가? 어떻게 어떻게! 이러면 모양이 안 나잖아! 그럼 이건 어때? 너 지금 그게 말이 되니? 아, 차라리 이건 어때? 좋은 수가 있어. 그래, 바로 이거야. 와, 왜들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어? 저기 온다. 자, 그럼 슬슬 시작해볼까? 여러분, 저희들이 직접 만든 옷이에요. 구경해보세요. 너무너무 예쁜 옷이라니까요. 거 봐, 내가 뭘 했어. 이런 데서 옷이 팔릴 리가 있냐. 좋겠다. 어떡하긴, 창고 대방출이지. 뭐? 그동안 만들어놓은 옷들이 겹겹이 쌓여서 재고 정리 좀 했다니까. 어머어머, 어쩐지 그동안 안 보인다 했더니. 배신자! 배! 왜? 너희들은 내 도움 없이 니들끼리 한번 잘해보겠다며? 이런 이런, 표정을 보니 생각처럼 흥행이 잘 안 된다 보네. 가자. 어? 아하! 빨리 와봐. 왜? 왜? 나한테 좋은 수가 생각났어. 인형처럼 변신하는 거야. 인형처럼? 그래, 이 옷 보면서 계속 인형 같다고 생각했거든. 뭐해, 빨리. 그래, 알았어. 뿌띠뿌띠 뉴스.
블루 페어리 장밋빛 뺨을 가진 목각인형의 꿈이야. 와, 정말 인형 같아. 우리가 늘 가지고 싶어 했던 옷을 살려주는 게 모델의 역할이라며. 아, 짜증나, 짜증나. 얘들은 또 어디 가서 싸우는 거야? 엄마? 어머,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새 미용실이라도 갔다 온 거야? 그래. 너희들 꼭 인형 같아. 시작한다. 춤추는 마리오넷. 옷은 디자이너만의 것이 아니다. 저 옷은 우리 모두가 만든 옷이다. 그리고 그걸 완성시킨 건 바로 아라다. 아, 어쩜 애들이 저런 걸 다 만들었을까? 아, 나도 여동생 하나 있으면 사주고 싶네. 맞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 얘들아, 파이팅! 제발 사주하세요! 이게 뭐야? 결국 아무도 안 산 거야? 아, 그래. 그럼 계속 수고하시던가. 약 올리는 거야, 뭐야? 사지도 않을 거면서 구경만 하고. 너무해, 진짜. 너무해. 괜찮아. 그래도 우리 진짜 열심히 했잖아. 우리 힘으로 이렇게 옷도 완성했고. 그래, 아리 말이 맞아. 다들 정말 열심히 했어. 그래도 이건 너무 억울하다. 뭘 너희들이 만든 게냐? 네? 네. 어디? 아이고, 이걸 바느질이라고 한 게야? 어허, 그래도 이거 우리 손녀딸이 좋아하려나? 얼마냐? 우리 이번엔 뭘 만들까? 한복 어때? 한복! 겨울 대비 롱코트로 하자. 얘들아, 니들 호두 과자 안 먹을래? 와! 아, 근데 그거 진짜 유기농 호두 맞아? 맞다. 이거 좀 봐. 이 할아버지, 우리 옷 사간 할아버지인데? 그러네. 베이비조? 베이비조? 그럼 그 할아버지가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베이비조란 말이야? 정말? 맞아, 베이비조. 많이 들어본 이름이야. 그럼 우리 옷을 사간 게? 내가 너무 예민한가? 같이 이렇게 불편해서 피해 다닌 건데 좀 찔리네. 오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얜 누군데? 내 동생. 우리 옆집 사는 꼬마야. 윤찬이 엄마 아빠는 두 분 다 모두 직장에 다니셔서 밤 늦게나 집에 돌아오시거든. 그래서 이렇게 가끔 내가 놀아주곤 해. 너 이 누나가 운동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 그럼 누나 스케이트 탈 줄 알아? 스케이트? 아, 그럼! 이 누나가 또 스케이트를 얼마나 잘 타는데. 하라 누나, 그럼 우리 스케이트장 가자. 그건 좀. 라벤더 향기 가득한 첫사랑의 비밀일기 뿌띠뿌띠 뮤즈. 누나 스케이트 못 타는 거야? 아직 몸이 덜 풀려서 그래. 그럼 오늘 배운 드레스 만드는 과정을 복습해볼까요? 우선 빳빳한 보드에 그린 옷본에 옷감을 옮겨 그리세요. 그려진 라인을 따라 옷감을 잘라주시고 박음질을 해줍니다. 허리 부분에 주름을 잡아 윗부분과 연결해준 다음 지퍼나 단추를 달아서 마무리하면 멋진 시폰 드레스 완성!